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과 차별과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자 우리 비정규직의 처지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끝날 줄만 같았던 코로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내년이면 끝나겠지 하는 바람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내년 3월 9일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의 후보 어느 누구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 불안과 저임금과 인격적 차별과 갑질과 직장 괴롭힘, 여기에 더해 이제까지 현장에서 죽어간 구의역의 김군, 김용균 열사, 이선호 군, 배달 노동자, 이들이 모두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국가가 보호하지 못해 목숨줄을 잃었습니다. 비정규직의 핵심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고용 불안, 저임금, 인격적 대우,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입법들에 대한 대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